우악군님의 본명은 오영택으로 활동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활동명인 우악굿은 2007년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 연재된 만화인 본격 미안해지는 만화에 등장하는 대사이자 DC 인사이드 2007년도 최고의 유행어로 거론되는 우왕굿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처음에 방송을 할 때 닉네임을 우왕굿으로 짓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유저가 닉네임을 차지하게 되어 우악굿으로 짓게 되었어요. 인터넷 방송이 첫 세대라고 불리는 플랫폼인 W플레이에서부터 방송을 시작한 우악굿님은 방송 초창기엔 주로 토크나 일상방송을 하였으나 2008년도에 게임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GTA4라는 게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어 게다가 2009년도엔 빠른 노숙자라는 영상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튜브가 아직 생소하던 시절인 그 당시에 아프리카TV에 업로드한 것으로만 조회수 100만건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를 끌어 우악굿이라는 닉네임을 널리 알리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우악굿님은 그 먼 과거인 2005년도에 W플레이어에서 방송했었으나 그 2005년도 이전에도 윈앰프라는 곳에서 노래방송을 했었다고 해요. 우악굿님은 엑스박스로 GTA4를 플레이하며 특유의 말투와 방송 진행 능력으로 빠른 노숙자, 나루토 특집, 디지몬 진화 등등의 콘텐츠를 진행하였고 이는 엄청난 화제가 되어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 이용자가 많이 없었던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 5,500명이 모이는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GTA4 이외에도 피파나 아오오니와 같은 여러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시청자들과 전화 데이트를 진행하며 방송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우악굿 1기라고 칭하고 있고 이 시기의 우악굿님에 대해서 PD 대정령, 로봉님 등 인터넷 방송계에서 최상위권 인기를 가지고 있던 방송인들도 매번 존경한다는 멘트를 남겼을 정도로 인터넷 방송 업계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잘나가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우악굿님은 유학을 간 이후에도 종종 저사양 게임 방송이나 일본어 강의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며 생사를 알렸어요. 여담으로 당시 방송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요. 해외라는 사정 때문에 방송을 직접 송출하기가 어려웠고 유학생활 시절엔 매우 가난한 실정에 저사양 노트북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상황이 열악하였고 방송 자체가 힘들었었어요.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악굿님은 2012년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게임 방송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는 우악굿TV 시즌2를 시작하였어요. 1기 시절 GTA4를 주로 플레이하며 찰진 욕과 엄청난 텐션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다르게 2기 때는 욕을 줄이고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면서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과거에 잘나갔다 하더라도 2년이 넘은 긴 세월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악굿님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4만명의 총 조회수가 8억 뷰가 넘어 현재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악굿님은 방송 초창기에 무엇을 프로필 사진으로 할까 생각하던 중 햄스터가 레일을 타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움짤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우악굿님의 상징이 햄스터가 되었어요. 이후에 캐릭터의 옷이나 장식무들이 바뀌긴 하였지만 현재도 햄스터라는 동물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알려져 있는 우악굿님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2015년도 말 팬아트 공모전에 우악굿 실사라고 올라온 햄스터 귀를 가진 코가 큰 말상의 인남캐인데요. 이 캐릭터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왁두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면서 유튜브 썸네일이나 편집 영상에 수시로 등장하는 우악굿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담으로 이 왁두라는 캐릭터는 우악굿님이 직접 제작자에게 몇백만원을 주고 저작권을 샀다고 밝혔어요. 우악굿님은 2018년도 10월에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던 실제 여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카페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알렸는데요. 당시 이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우악굿님은 뒤늦게라도 공지를 내렸지만 그 결혼 상대가 방송사 아나운서인 것이 밝혀지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와 최고 시청자 수 경신을 하게 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게 되었어요. 조금은 지난 밈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밈인 레게노는 다른 아닌 우악굿님이 방송에서 태어난 신조어인데요.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던 어느 날 우악굿님은 피곤한 탓에 아내에게 방송을 잠시 넘기게 되는데 아내는 마인크래프트 마을을 돌아보던 중 건축물에 쓰여진 레전드를 레제노로 잘못 읽게 되었어요. 레제노라고 읽었지만 레게노라고 읽는 것이 입에 착착 달라붙었기에 레게노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인싸용어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도 하였어요. 여담으로 2020년 4월에는 치킨 매니아에서 레게노 치킨을 출시하기도 하였어요. 인터넷 방송 1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해왔던 우악굿님은 우악굿TV라는 게임 방송 크루를 만들어 많은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을 배출해냈으며 어릴 때부터 우악굿님이 방송을 봐온 시청자들 중에 우악굿님에게 영향을 받아 방송을 시작하여 성공한 방송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보고 인터넷 방송인을 꿈꾸는 시청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악굿님은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방송의 시청자로서 자주 출몰할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해서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경쟁하며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어요. 게다가 이후엔 왁카데미라는
채널을 만들며 신인 크리에이터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얼굴 공개인데요. 우아꾸님은 자신의 사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어요. 하지만 우아꾸님의 실제 얼굴을 보게 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외모가 배우 오창석님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게다가 이외에도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키가 크고 남자가 봐도 잘생긴 얼굴, 마치 성공한 30대 남성의 표본을 보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아꾸님은 평소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아꾸님은 옷을 한번 사러 나가게 되면 가게마다 다 들려서 모든 옷을 사이즈별로 전부 입어보거나 여행을 갈 때 30분 간격으로 촘촘히 계획표를 짜온다고 해요. 과거에 우아꾸 방송의 시청자들은 막청자라고 불렸었고 방송을 본 지 오래된 골수 팬들은 핵청자, 그 팬심을 가지고 충성심 높은 열정적인 팬들은 막창이라고 불렸었어요. 이처럼 팬 네임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우아꾸님은 침팬지들이 싸우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시청자들의 행동이 저들과 같다라고 발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시청자들은 침팬치 혹은 팬치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표준어는 침팬지가 맞지만 어감 때문에 침팬치라고 부른다고 해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된 우아꾸님은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기업인 필라와 2018년도 7월에 콜라보하게 되었고 필라와 콜라보를 한 최초의 스트리머이자 인터넷 방송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 콜라보는 오프라인 행사까지 이어졌고 우아꾸님이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 전날부터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미리 줄을 서기 위해 ABC 9월전과 온더스팟 홍대점에 몰려들어 놀라움을 주었고 행사 당일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 올라온 제품들은 10여 초 만에 완판되고 사이트 서버가 터지는 유일무이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우아꾸님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BMW를 좋아한다고 밝혔어요. 때문에 BMW 3시리즈를 타다가 최근에 BMW 코리아 25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BMW M340i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을 구매하였다고 전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문화로서 엽기 윔들과 짤들이 유행하였었고 때문에 엽기적인 글이나 플래시, 그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바보코리아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이트는 야후코리아를 패러디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우아꾸님은 이 사이트의 부운영자로서 인지도가 꽤나 높은 편에 속했었다고 해요. 우아꾸님은 방송 도중에 신문지를 100번 접었을 때의 두께를 보고는 신문지를 100번 접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본인이 전재산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문지를 10번 접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우아꾸님은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선수이자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팬이기도 하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웰시코기로 다리가 짧기 때문에 자신이 반려견의 이름을 메시라고 지어주었다고 해요. 또한 메시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메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계정만 해도 4만 5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인플루언서급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